여기 자식만큼이나 농사 욕심도 많은 농부가 있습니다. 이런 건 되게 맛있게 익었다. 아, 이거 꿀이 꽉 찼다. 이런 게 꿀이 많아. 왜 이렇게 잘 나? 뭐라고 설명은 안 되는데 전문가들은 보면 딱 아는 그런 게 있어. 꿀이 많지, 그거? 여기 숨어 있구나. 젊다 보니까 아직 농사 욕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어요. 호박부터 사과, 고추에 딸기까지 재배하는 작물만 무려 4가지인데요. 아이들도 아들 둘에 딸 둘로 4명. 그야말로 다둥이 가족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간다. 잠깐만. 아빠 머리 좀 손질하고. 아빠 팔이 엄청 맞다. 아빠 나도 해줘. 야. 아빠 죽일 일 있어? 아빠 나 마마마 사줘. 아. 손가락 놓지 마. 아 나도 사줘. 마음껏. 나 있어. 하나라도 더 팔아서 우리 애기들 뭐 맛있는 거 먹여야지. 여보. 어? 잿빛 곰팡이. 꽃도 먹었네. 어허. 오, 벌레가 있어. 참치벌레? 아니야. 어? 어. 어머, 이건 뭐야? 딸기에서 발견된 이상 증후. 주문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애벌레. 애벌레가 왜 거기 있어? 아, 꼼틀꼼틀 기어다니니까 다 애벌레야? 응. 아, 충체도 있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지? 어. 약을 칠 때가 됐어? 칠 때가 됐지, 이제. 이렇게 내가 수시로 관찰하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히 수확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닌 상황. 하지만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바로 방제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딸기 하우스의 방제 도구가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원래 목적이 농약 자동 방제가 아니고 미세 살포로 하우스 안에 온도를 낮춰주는 건데 물을 뿌려서 약간 응용을 해서 농약도 치게끔 그렇게 개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잔머리만 드네요. 자동으로 다 레일을 타고 노즐이 오면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12년 차.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편리한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근데 하우스가 이중인데 왜? 밖에도 가운데로 쭉 찢어졌어. 저렇게 뚫렸어. 옮기자.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됐어. 안 들려. 됐어, 괜찮아. 됐어. 고생 많았어. 그냥 닦아줘, 이제. 아니, 근데. 왜? 아니, 호박이 다 왜 무양이냐, 내 말은. 늙어서 호박이. 아니, 왜 이렇게 전에 따야지. 순이 늙었지, 나이가 먹으니까. 자기는 안 늙어? 아니, 늙는데. 좋네, 호박 이런 거. 왜? 네? 아니, 진짜 짜릿하고 똑똑하고 진짜 못생겼다. 나 닮았어? 어. 모양은 제멋대로지만 정성으로 키운 작물, 물기 하나 없이 닦아줍니다. 역시 빨라. 저희가 호흡이 맞거든요. 아까 종이 닦고 앉았더만, 살을. 뭐 계속 닦으면 빛이 난다. 그날 오후, 나란히 밖으로 나서는 부부. 어디에 가는 걸까요? 어머. 이거 날라가, 이거. 여보, 이러다 와이퍼 날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 맨날 날 좋을 때는 집에서 일하고 비 올 때만 밖에 나갈 수 있어. 남들은 날 좋을 때 데이트하는데 우리는 비 올 때 데이트하고. 비 올 때 데이트하는 게 더 낭만적이잖아. 어, 아이 싫어. 옷도 젖고 아이 축축하고 싫어. 농지 대부분이 노지라 비가 오면 모든 농사일은 정지.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하는 강제 휴일이 되는 건데요. 오늘 데이트 장소는 차로 40분을 달려온 대형마트입니다. 근데 우리 뭐 사지? 찜닭할 때 뭐 넣어야 되지? 닭. 아이씨, 아, 닭 넣는데. 뭐 당면을. 야채를 뭘 넣어야 되냐는 거야. 당면이 많잖아. 감자, 집에 감자 있어? 캐와야 되는데, 비 오는데. 고구마 넣으면 되지. 아, 고구마 있어, 고구마. 닭을 손질되어 있는 걸로. 오늘 메뉴는 찜닭인가 보네요. 닭 다리만 있는 거 없나? 아랫날개 있고. 아니, 그거 말고 윗날개. 윗날개를 하자. 잠깐만. 근데 또. 저 손이 다? 오빠가 해줄게, 오빠가 해줄게. 아니,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신선한 걸로 사야지. 어, 이게 신선하네. 집에 우유는? 아이들만 넷에 어른 둘까지 전부 여섯 식구나 되니 장바구니가 한가득 차는데요. 이야, 정말 많네요. 물건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오늘 얼마 안 나왔는데? 고기를 많이 안 썼잖아. 장도 받겠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나 되게 주부 같지? 주부 같아. 셰프도 아니고 주부 같냐, 주부 같냐. 양파 여기 있어. 양파를 썰으라고? 응. 못 내는데. 평소 요리를 좋아하는 첫째 아들. 양파 전용 물안경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이야, 폼 제대로 나는데요. 이게 더 눈 아파. 엄마! 어? 봐봐, 이거 양파가 겉은 양념이 안 돼 있는데 가운데만 양념이 돼 있어. 봐, 가운데 장조림이 나왔어. 가운데 빼내. 아, 무섭다. 아, 얘들 왜 그러냐. 여보! 네? 내가 아까 그 마트에서 본 레시피는 양조간장이거든? 어. 근데 얘는 왜 진간장이지? 레시피가 다른 거다. 괜찮아, 다 같은 간장이야. 어떻게 망할 수도 있겠는데? 야, 여태 그래도 망한 거 거의 없었어. 니들이 그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찌는 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러고 보니 말장난과 농담 잘하는 것도 가족 모두가 닮았네요. 이게 아빠가 농사 지은 주키니야. 어디 갔니? 아무도 안 듣니? 말솜씨만큼이나 화려한 칼질. 찜닭과 함께 곁들여질 메뉴는 비 오는 날에 딱 어울리는 호박 부침개입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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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60도 돌았어? 해봐, 해봐, 한 번 더 해봐. 여보! 드실게. 가족이 함께 이뻐. 재료 준비부터 요리까지 한 저녁 메뉴가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살 발라줄까? 식사 준비부터 모든 과정을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 잘 먹을까 말까. 많이 먹어. 일도 육아도 아내와 함께하고 싶어 귀농을 선택한 만큼 이런 시간이 일준 씨에게는 소중합니다. 잘했네. 맛있어. 뭘? 먹어, 이거. 아, 고마워라. 큰 거 주네. 애들은 아직 살 날이 많아서. 오래 살아라. 닭이 뭐지? 엄마, 이거. 그래. 꼭게요. 아. 안 매워? 안 맵다고? 그럼 물 치운다. 못 말릴 때 맛있어. 그렇구나. 맞아, 지금 안 매운데 목이 마른 거지. 맛있어? 작은 일에도 웃고 떠드는 온 가족이 함께해서 더 좋은 왁자지껄한 시간입니다. 다음 날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태백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원래 안경을 썼는데요. 안경 알을 한쪽으로 잃어버려가지고 새도 바꾸고요. 네. 검사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셋째 소율이 안경이 급해서 일부러 시내에 나온 건데요. 맨 처음에 할 때 그 의사 선생님 교정 시력을 네, 조금 내려서. 네, 맞아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조금 내려서 하고 패를 한번 골라드려야 되는데.
안과 진료 결과와 검사로 렌즈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예쁜 테만 고르면 되는데요. 보통 이거 메탈로 동그란 거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아, 귀여워. 봐봐, 봐봐. 응? 동그란 게 싫어? 검은색이 싫은 거야? 봐봐, 써봐. 검은색이 좀 그래? 야, 저거 핑크색도 응? 있다. 언니, 나 이거 하고 싶어. 저 투명색. 아, 그거 한번. 그것도 줄게. 이거 핑크색 하고 싶은데? 봐봐. 오. 아니, 소리 이게 더 이쁜데? 네? 얼굴 고칠 수 없잖아. 아니, 얼굴 고칠 수는 있지. 얘는 이거 틀가 너무, 얘 끝에가 너무 두껍다.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이것도 이쁘지. 너 금액을 보고 고르지 말아라. 열받게. 가격이 비슷해. 한 12, 13 정도. 그 정도 갈게요. 12면 8,000원. 사이즈는 요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거든요. 핑크색은 조금 작은 감이 조금 이쁘다. 있고 이쁘다. 네. 저도 금색 쓰고 있는데 금색이 좀 인기가 좀 많아요. 이 중에 제일 비싼 거 뭐예요? 거. 야! 어느 게 좋아? 얘가 좋아? 그래, 이 좋은 걸로 해. 가자.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안경도 마쳤겠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런데 셋째는 어딜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가 꾸민 셋째 소율이 일주일에 두 번 태백시까지 와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피아노 재밌어? 네. 소리가 되게 예뻐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집에서도 매일 연습하고 있다는데요. 소율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그 시각. 와, 애들 학원 보내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둘이. 그렇지. 좋지. 집 나올 때가 제일 좋아. 집이 제일 좋아. 여유도 있고. 우리 근데 연애할 때는 이런 카페 잘 갔었나? 카페를 우리가 거의 안 갔어. 차에서 데이트 자주 하고. 식당 밥 먹으러 많이 다니고. 셋째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러 일주일에 두 번은 시내에 오는데요. 부부가 교대로 오다가 함께 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 우리 현우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여보, 안에가 아이스크림이야? 그런 것 같은데? 녹는데, 이거? 이런 거 먹으면 애들 생각나? 그렇지. 그래? 난 아빠니까. 나도 없는데. 여보세요? 아빠, 소율이 학원 데리고 왔지? 어디야? 아들 어디야? 밥은 먹었어? 그래,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 금방 갈게. 숙제 있으면 숙제 할 거 하고. 그나저나 나머지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주로 서아는 또래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놀이뿐 아니라 학습도 도와주는데요. F1이 지하 1층인가? 아, 장난하지 마. 야, 음수양수만 표현해봐. 지하니까 양, 땅보다 낮은 곳이잖아. 네.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그러면은 3점 득점 3 플러스 3? 다 아는 거야. 이것도 연구도. 곧 중학교 진학을 앞둔 둘째는 수학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첫째와 둘째는 새롭게 복싱도 시작했다는데요. 정확하게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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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맞아, 다리 맞아. 그렇지, 더워야지. 옳지. 너 계속 연습해. 컴팩트하게 탕! 탕탕! 탕탕탕! 알았지? 어째? 셋! 셋!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체육활동까지. 부족한 교육시설을 지역 아동센터에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오후 선별장에서는 밀린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얼마나 땄을라나 얼마 못 땄을 것 같은데. 경매값 나오는 거 봐서. 값이 안 좋으면 좋을 때 따지고 말고 그냥 쉬고. 값이 좋으면 따야지. 그러니까요. 고추가 익어가고 있는데. 이야기 도중 은영 씨의 눈에 띈 애벌레 한 마리. 아 정말 제발 됐다. 이제는 많이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러지 않아요. 신랑이 신호대로 해. 신랑이 어디가는 부린지 좀. 아니에요. 아니, 그 싫어하는 벌레가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나오면 튀어다니는 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고 저거는 나한테 막 빨리 올 수 없는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잘 살고 있어요. 재밌게. 어떤 거 볼 때 그런 생각 드세요? 우리 이야기도 재미나게 하고 하는 것도 보면 같이 거대 하는 것도 재미나고 애기들 한 대도 보면 서로 또 저도 이쁘다 하고 그게 내보는 게 재밌어요. 나도 다들 갈까? 네, 제가 작업해도 될 것 같아요. 늦어진 수확 때문에 어머니는 고추밭으로 출동. 고추 선별은 아내 은영 씨가 맡았습니다. 오, 그런데 은영 씨가 안 보이네요? 여기는 물이 엄청 맑아요. 가끔 애들, 애기 아빠랑 낚시를 하면 시리가 잡혀요. 조기가 애들 수영장. 7월 말, 8월 초. 거의 그때 방학이잖아요. 여기서 살다시피 하죠. 집 바로 옆에 있는 계곡은 일준 씨네 가족 전용 쉼터입니다. 일하다 지칠 때면 한 번씩 나와 물소리를 듣기도 하고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을 보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는데요. 집을 지을 때 이 계곡에 반해 터를 잡은 겁니다. 그날 저녁. 평소 같으면 집에 있을 시간인데 계속되는 작업. 고추 선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엄마. 엄마 왔어. 엄마 잘 갔다 왔어. 아니, 엄마 잘 갔다 왔어? 아빠 언제 갔다 왔네. 아빠 소화가 나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빠. 언니가 먼저 왔어. 아빠. 강해. 뭐해? 놀아. 괜찮아? 아빠 집 들어가 이제 선생님이. 여기 목이 물려. 아버지. 아빠 따라와. 어? 5초 뒤쯤에 와. 넘어져 소아야. 4. 어? 4. 아니. 예. 아직. 가자. 준비. 가네 뒤로 가네. 3초. 2. 1. 어, 다 정리가 진짜. 아이들이 걱정되지만. 작업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다행히 같이 놀 형제가 넷이나 되니 심심할 틈은 없다는데요. 이럴 때면 아이를 여럿 낳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아, 뭐야 왔어 또? 아, 엄마, 언니, 오빠들이 나 무시한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을 하는데 안 들어줘. 엄마가 잘 얘기해볼게. 아니, 내가 땅에 똥 쌌다 했는데 똥 안 치워줘. 아, 그래? 서아야, 엄마 오늘 유치원 선생님이랑 통화했다? 심취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했어, 오늘? 알아! 알아? 아니, 안 알아. 모르지? 서아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던데? 선생님이? 어, 당연하지. 당연해? 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엄마, 치는 이거잖아. 엄마. 나 이거 좀 말해. 치는 이거잖아, 치는. 자, 우선 고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티읕. 이거는 티읕이고 이렇게고 티읕 이거야. 아, 네 이거. 그건 디귿 이거? 이거 디귿.
아니, 엄마 귀지 못 읽어? 아니, 내가 맞춰서 알려주는 거야. 네가 지금 틀렸다고. 아니, 엄마. 창피해? 이거 만지면은 손 닦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눈 비비면 맵지. 닦아야지, 그렇지. 이게 티읕이라고. 이걸 여기 잡으라고? 어디? 아, 이렇게 놓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이거? 어. 이거 틀렸다고. 이런 글씨가 없다고. 아, 키어, 키. 아, 미안해, 미안해. 아, 키. 엄마 실수했어. 아, 그래, 맞아. 숫자 공부 좀 해. 아니, 글씨 공부해. 어, 맞아. 이게 키읔. 엄마, 다시 숫자 공부해. 너는 티읕이라며. 그게. 아, 그게 어떻게, 그거 티읕은 이건데. 네. 아, 진짜. 아, 대단해. 초대해. 뭐 또 일대일이야? 어, 뭐야? 행복해. 뭔 소리야 자꾸. 아니, 왜 봐? 어허, 봤어. 먼저 봤어. 어, 우세. 일찍부터 게임에 열을 올리는 두 아들. 게임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네요. 빨리 행복해. 이카 해야지. 형제끼리 한판 대결을 벌이는 중인데요. 피 100밖에 안 남았는데라 그걸 지냐? 하나야, 너 궁금하고 게임 좀 해라. 고고고 성격고 행복해. 아, 오빠 봐. 행복 행복하자. 아, 괜찮아. 그쵸? 이미 끝났어. 하자. 이미 끝났어. 행복하자. 남자 형제들이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사이, 거실에서는 셋째와 넷째의 손톱 꾸미기가 한창입니다. 평소 꾸미는 걸 좋아하는 소율이와 서아. 매니큐어 색도 고르고 꾸며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언니 되게 잘 발랐다. 아, 빨간색은 안 해볼래? 이야, 예쁘게 발랐네. 저가 발른 건 조금 연하고 언니가 발른 건 조금 진해요. 색깔 마음에 들어? 네. 이야, 셋째 소율이 솜씨가 정말 좋네요. 아이들이 서로 돌봐주며 함께 지내다 보니 그만큼 농사에 집중할 시간도 늘었습니다. 어제 우리 경매 간 거 후바. 우리가 최고 가더라. 어, 그래? 어. 그러면은 내일도 가서 1등 한번 먹어보자. 그러자. 공부할 때 1등 못 해봤잖아. 이제 1등 해보게. 나 1등 아니면 안 했어. 뭐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 안 했지. 아하, 1등 아니면 안 해서 그래서 공부 안 했다고? 어. 알아. 귀농 12년. 이제 농부로 자리는 잡았는데요. 요즘은 아이들 교육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희는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2, 3년만 있으면 고등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에 그 고민이 제일 크죠. 그래, 맞아. 두 집 살림을 하기에는 너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고. 왜요? 그렇다고 또 애만 내보내자니 불안하고 따라 나가자니 그러면 집 안에 남겨져 있는 애들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숙사 학교. 모르죠. 좀 더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나 나가 살아도 돼?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거지. 나 나가서 따로 살면 농사 안 지어? 지금이랑 뭐 어떨까?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장난이고. 땡친다. 지금은 아이들 고민에 밀려드는 농사일에 쉴 틈도 없지만 부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벌어서 딱 60까지만 농사 짓고 60대에서 은퇴해서 여행이나 가자. 어때? 유럽 쪽이 좋지 않아? 산티아고 그런데 얼마 좋아? 산티아고 가봤잖아. 그러니까 한 60대에서 늙어서 우리 둘이 가면 또 감회가 새롭지 않겠어? 아, 산티아고는 혼자 가는 것도 괜찮아. 아, 산티아고는 너무 이뻐. 안 가봤잖아. 아니, 인터넷으로 봤어 나는. 핸드폰으로 세계 여행했어? 어, 가려고 미리. 어, 유럽도 좋고 어디든 안 좋겠나? 그래. 거기 가면 자기 거기가 좋다며.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그 산토리니. 산토리니. 아. 너무 유명하잖아. 얼마나 이뻐 그 바다 색깔. 위에서 딱 내려다 보면 뻥 뚫린 듯한. 가본 것처럼 이게. 인터넷으로 봤어. 언젠가 부부가 세계 여행을 떠나는 그날까지 왁자지껄한 부부의 농사는 계속됩니다. 쭉. 이름 다정해 보이잖아. 난 아침에 이렇게 자이고 화장하고 머리 말리고 이런 거 쳐다보는 게 제일 좋더라. 뭐라 그러니까? 되게 자상해 보이지 않아? 어? 자상해 보이지 않아? 얼마나 자상해. 이런 말에 포켓이 나간다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나간다고 그거는. 나가.